마침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비대면 수업으로 하는 초간편한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 검색했는데 여기다 컬러링이라고 단어를 붙여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컬러링. 여기 영어권에서는 컬러링, 색칠하기가 학습의 한 수단, 촉각학습자, 시각학습자들을 위한 그 수단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어서 영어 단어로 검색하고 컬러링 하면 없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양합니다. 천사, 그럼 엔젤 하고 컬러링 하면 천사 컬러링이 되겠죠? 자, 여기서 그냥 비교적 간단한 거 하나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글씨가 써져 있네요. 요거 메리 산타 할아버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예, 요거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필인지 여기 아까 성탄절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탐색기로 열어 보겠습니다. 탐색기에서 문서에서 수업 운영 폴더 성탄절로 했습니다. 자, 이걸 네 여기서 포인트가 아이고 너무 그림이 좀 작네요. 크기도 유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연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기본적으로 윈도우 모든 컴퓨터에 깔려 있는 그림판을 이용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요 페인트입니다. 페인트를 누르고 색칠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는 여기 파란 나뭇잎파리가 있네요. 나뭇잎파리는 이렇게 해서 파란색을 칠해주면 이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친구한테 보내도록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뭐한 시간 그리고 공유하고 그러면 한 시간 정도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